우리 친구들 클레이 좋아하나요? 하지만 말라서 굳어버린 클레이를 보면 정말 정말 속상하죠? 놀라지 마세요. 마르면 크레용이 되고 물에 닿으면 물감이 되는 클레이가 있대요. 바로바로 토르 클레이온 도우인데요. 정말 재미있고 신기하겠죠? 그럼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이렇게 검정, 파랑, 노랑, 빨강, 하얀, 초록색 여섯 가지의 기본색이 들어있는데요. 이 색들을 섞어서 더욱 다양한 색깔도 만들 수 있대요. 먼저 레드와 화이트를 섞어서 색깔을 만들어 볼게요. 뭔가 엄청 쫀득한 느낌인데요? 우와, 진짜 빨갛다. 빨간색이랑 흰색이랑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바로바로 쭉 쫀득한 고무차량 느낌이에요. 약간 껌 같아요. 껌같이 엄청 탄성이 있는 편이에요. 쫀득쫀득. 우와! 이렇게 빨간색이랑 섞으니까 예쁜 핫핑크가 됐죠? 동글동글동글 말아서 이걸로 뭘 만들어 볼까요?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이대로 굳히면 크레용이 된대요. 이것도 뭘 만들어 보지? 요즘 날씨가 엄청 좋잖아요. 하늘에 떠다니니 멋진 걸 만들어 봐야겠어요. 엄청 진한 파란색입니다. 우와! 엄청 쫀득해. 얘라가 뭘 만드는 걸까요? 하늘에 두둥실 예쁘게 떠다니는 짠! 구름이에요! 어때요? 뭉게구름 같나요? 다음은 귀여운 울라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만들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그림이나 모형을 보고서 따라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먼저 울라푸는 몸통이랑 가슴이랑 얼굴이랑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다리도 있었어. 울라푸는 눈으로 만들어진 귀여운 친구죠? 동글동글 굴려서 다리를 콩! 반대쪽도 콩! 이렇게 붙여주고요. 귀여운 빛 같죠? 아직 완성 전이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얼굴인데요. 얼굴이 엄청 길어요.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지? 머리 부분이 볼록. 여기도 이렇게 머리 볼록. 귀여워. 이빨도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제 눈을 만들어줄게요. 머리카락이 목카락이야? 신기하다. 오! 진짜 울라프 같아.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인 코를 만들어줘야겠죠? 울라프의 코는 뭐로 돼있죠? 당근인데요. 당근을 만들려면 주황색깔이 필요해요. 빨강색과 노란색을 적당히 섞어주세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코도 만들어주고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뾰족한 이쑤시개를 꽂아줄게요. 딸도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짜잔! 울라프 완성! 너무 귀엽죠? 이렇게 유라가 만든 울라프와 하트, 구름은 하루 정도 말려주면 크레용이 된대요. 그럼 한번 말리러 가볼까요? 짜잔! 이렇게 유라가 하루를 말려왔어요. 귀여운 병아리 친구와 라이언, 그리고 귀여운 오버액션 토끼도 있습니다. 우와, 진짜 딱딱하게 굳었어요.
오모같이 굳어버렸는데요? 과연 정말 크레용이 되었을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우와! 우와! 진짜 크레용처럼 나와요. 우와! 이렇게 클레이가 크레용이 되다니. 여기다가 유라 사인을 한번 해볼까? 하트로 하트.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귀여운 라이언 크레용은 주황색, 병아리는 노란색. 진짜 크레용 같아요 느낌이. 여기다가 물을 묻히면 물감으로도 변한다 그랬죠? 정말 물감이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유라가 이렇게 말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는데요. 한번 물을 묻혀볼게요. 이렇게 물을 충분히 묻혀준 다음, 우와 진짜 글씨 써진다. 이건 정말 나만의 무지개 팔레트 같아요. 얘가 뭐라고 쓸까요? 우와 신기해. 짜잔! 친구들에게 유라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때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울라톤은 하얀색이니까 하얀색 크레용이 되려나? 맞아 유라. 내가 바르면 너만의 하얀 크레용이 될 거야. 우와 진짜 귀엽겠다 울라톤 크레용. 짠! 친구들 유라가 한 명 더 만들었어요. 바로 귀여운 티라노! 티라노는 어떤 색 크레용일까요? 우리로 한번 칠해볼까? 우와! 지그재그 지그재그. 너무 귀여워. 벼슬로는 파란색도 나온다고. 입술로는 빨간색도 나오고. 우와! 이렇게 한 크레용에서 세 가지 색깔이 나와요. 아, 유라 간지러 간지러. 조금만 참아. 진짜 된다. 유라! 우와! 이거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나만의 크레용과 물감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물조물 만들 수도 있고 예쁜 색의 크레용과 물감도 되는 토루 클레이 운도. 이제 굳었다고 버리지 마세요.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Let's play 종이비.